옹진군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세우고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해안 연선 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해서 요매지가 이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산성 토양도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매지 면적들은 이 소금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진흙과리를 정보당 200톤 이상 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안의 유기질 원천을 모조리 찾아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지금 군적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태천군 운흥협동농장에서 지력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모든 포전들의 유기질 고름을 정보당 30톤 이상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반들의 나래와 활창대를 비롯한 용농 자재들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관군 대한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조수확지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고름 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농사 차비를 더욱 짜고 들고 있습니다.